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하나 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송가인 고향 진도를 살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에 빠졌던 전남 진도의 관광객이 올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수 송가인 씨의 고향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났는데요. 하루 많게는 1,000명 이상이 찾으면서 대문 앞에 특산물 매장도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가수 한 명이 이렇게 지역 경제를 흔들다니 대단하다. 송가인은 진도의 보물. 지역 경제도 살리고 중장년층에게 삶의 활력도 주는 송불리 짱. 송가인의 매직이 곳곳에서 터지네. 차 내비에서 송가인 마을 치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로 그곳이 나옵니다. 송가인 효과는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온 가족 진도 여행 계획을 짜봐야겠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송가인아 그만 유명해져라. 너 때문에 진도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라고 아이디 진도깨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요즘 그 진도의 진도깨님보다 송가인 씨가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송가인 씨는 진도의 보물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제게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